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3명 중에 1명 이상이 만약에 80세 이상 산다 그러면 나는 이제 암 환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남자분은 좀 더 많죠. 5명 중에 2명, 여자분은 3명 중에 1명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처음 조기에 폐암을 저희가 검진할 수 있을까? CT입니다. 이제 CT인데 CT는 아까 폐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방사능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방사능 피폭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러면 이 CT를 계속 찍어야 되느냐? 최근에는 방사능을 굉장히 대폭 낮춘 저설량, 저방사선 설량의 CT를 이용해서 엑스레이 CT를 찍게 되면 이제 조기에 폐암을 발견할 수 있다.